마스터입니다. 로열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 스타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로열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5천만 원과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월 후원활동비 2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승급 프로모션을 받으실 12월 전반기에 탄생한 네 분의 로열 마스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정말 다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고요. 네,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의 얼굴도 더욱더 환하고 네,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승급 필수여에는 김대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신정임 앤 홍성표 뉴 로열 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26046, 회원 성명 신정임 앤 홍성표. 귀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고객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통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뢰받는 인격과 탁월한 교육 능력으로 회사의 모든 사업자들의 바람인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시어 애터미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명예로운 로얄 마스터가 되었기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꿈에 그리던 승급 프로모션 현금 5천만 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신정임 로얄마스터님께서 두 손 가득 받으셨습니다. 네, 해외여행 10박 11일 직위가족 여행권 4매와 월 후원 활동비 200만 원 사용권한 부여,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가 증정이 됩니다. 사진 함께 찍으시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애터미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하나 둘 셋 네 애터미. 네,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동현 유 로얄마스터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회원번호 36562, 회원성명 차동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월 11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해 전달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양손 가득 번쩍 들어주셨고요. 네, 현금 5천만 원도 전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기타 승급 프로모션 동일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하실게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진희 뉴 로얄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승급해 회원번호 120009, 회원성명 최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월 11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해 전달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현금 5천만 원 전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받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기타 승급 프로모션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꽃다발 받으셨습니다. 네, 개인 기념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두희 앤 손타키 뉴 로얄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승급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번호 299665, 회원성명 김두희 앤 손타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월 11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해 전달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현금 5천만 원 전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기타 승급 프로모션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개인 기념 사진 촬영하실게요.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사진 촬영할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여러분들의 승급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애터미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멋진 사진 잘 나왔습니다. 먼저 신정임 앤 홍성표 뉴 로얄마스터님의 승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디바 뉴 로얄마스터 신정임 홍성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승급식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저는 남편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할 때 좀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던 남편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있어도 안 쓰고 혼자만 20땡땡 치약을 썼어요. 진짜 혼자 매번 세미나를 다니다가 어쩌다가 파트너가 나와서 같이 세미나를 들으면 다 듣고 왔을 때 그 파트너분을 꼬드깁니다. 신정임이 하는 거 그거 다 단계고요. 지금 돈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표정이 궁금합니다. 저도. 네. 세미나를 빠지지 않아야지 성공한다라는 스폰서 말씀을 듣고 정말 1년을 혼자 꼬박꼬박 다니면서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니니 남편이 세미나 갈 때마다 못 가게 말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나 가면. 그런데 설마 사랑하는 날 죽이겠어? 이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또 갔다 왔는데요. 그날은 진짜 눈에서 광채가 나오면서 제 내리가요. 아, 나 이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이거 무슨 짓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을 때 저를 다 잡았습니다. 난 절대 애터미 할 거야. 그래서 저를 다 잡으면서 혼자 1인 센터를 차렸어요. 그래서 혼자 출근하고 혼자 사회 보고 혼자 스피치하고 혼자 박수치고 생쇼를 미친 듯이 하면서 버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하다 보니 파트너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별로 춥지 않은데요. 정말 추울 때 다음날 아침에 오는 파트너분들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밤 1시, 2시에 센터에 나가서 연탄불을 갈았어요. 연탄불이 꺼지는 날이면요, 그 추운 곳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연탄불 피어지는 거 보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분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고요,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니 제가 로얄마스터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괜찮은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스폰서 파트너 간의 재심 합력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두지 않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끈기를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그만두지 않게 만들어준 저희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홍성표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앞으로의 제 목표는 정말 열심히 뛰시는 사업자분들 성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잘 능력은 없지만 제 재능 기부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 남편만 반대했던 게 아니고요. 딸아이도 반대하고 부모님도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아이도 국장님이 되셨고요. 또 되었고요. 저희 친정 아빠도 애터미 사업을 70이 넘어서 앱솔루트 엄청 좋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애터미 여러분도 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 성공의 공은 홍성표 총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공도 넘기고 마이크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 로얄마스터 홍성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세미나를 오기 전에는요, 애터미 역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1년 6개월을 반대했습니다. 신정윤 총장님, 그때는 참 미웠었는데 오늘은 정말 정말 예쁘세요. 신정윤 총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횟집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횟집을 할 수 있겠냐고, 횟집이 과연 우리가 노후가 대책이 되냐고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결국에는 세미나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1년 6개월 반대했던 그 시절이 참 아쉬웠습니다. 반대했던 시간이 아깝고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세미나 다녀오던 버스 안에서 횟집을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기초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도 마음이 참 따뜻한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좋은 환경에서 사업하시라고 아침 일찍 센터에 나가서 매일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어려운 사람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점심 때 따뜻한 점심 한 끼 대접해서 식사 대접했고, 또 연세 많고 기동력이 없는 사장님들과 제품 전달하고 후원했더니 저희 부부가 이런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같이 고생했던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희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 신정인 총장님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꼭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 로얄 마스터 김두희 손타키 인사드립니다. 앞에서 사랑 퍼포먼스가 굉장했었죠. 예, 저는 처음에 이 애터미에 만나기 전에 평범한 살림만 사는 그런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자꾸 성장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참고 싶었습니다. 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미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노후가 되면은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찾으려고 또 일을 찾던 중에 그때 딱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애터미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을 듣는데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도 모르고 보상 플랜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데 왠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애터미가 워낙 그 제품이 퀄리티가 높은 데에다가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저 아는 지인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막 전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었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옆에 서 있는 저분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다단계에서 돈 벌었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300만 원 그렇게 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돈이라고 굉장히 칭찬해줘가지고, 예, 이제 남편이 갑자기 급관심을 가지면서 애터미에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같이 하니까 제가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저한테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몇백만 원 버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5천만 원 이상 버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또 저한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오토 판매사일 때 제가 잊지 못할 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요, 제가 후원하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서울 어느 순대집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밥 먹으려고 이제 있는데 회장님이, 박한길 회장님이 그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물으시는 말이, 저는 애터미 사업자입니다 했더니
오토 판매사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 오토 판매사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예 회장님 저는 오토입니다 그랬더니 어 수고했다고 오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국밥을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제가 그 국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2019년에 로얄 마스터에 또 입성하게 되었고 이 새해에 저는 새로운 꿈을 또 꿉니다.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원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더 높은 차원에서 제 스스로 먼저 차원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에서 제 파트너들과 여러분 섬기면서 더 나눔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이 사업을 실천하고 나머지 저의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애터미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와 함께 해준 너무나 감사한 제 파트너이면서 제 남편이 손탁희 총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로얄 마스터 손탁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급자 스피치를 들어오니까요 한 분 한 분 진짜 사연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 성급 스피치를 거의 다 들어봤는데요 그 사연은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희 꿈은 가난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꿈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직장을 잡아서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S전자에서 마케팅 쪽 일을 했는데 한 10년 하니까요 가난에서는 탈출이 됐어요. 그런데 가난은 탈출했는데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없는 거예요. 아 월급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꿈은요 좀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있는 동료들은요 저보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나와서 그때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차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왕창 벌어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잘 나갔습니다. 멋지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돈벌이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먹거리가 없나 싶어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찾아다녀도 정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앞에서 비치한 바로 저의 스폰서이신 김두희 로얄 마스터가 애터미라는 걸 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시했지만 돈을 번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놀랐냐고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뭐 그냥 멀뚱멀뚱 하시네.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요 제가 20년 동안 유통 쪽만 일을만 했거든요. 다단계는 절대로 돈이 안 됩니다. 저는 제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이 다단계에서 돈 버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살림만 살던 전혀 벌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돈을 번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혼자 몰래 알아봤어요. 한 달을 딱 알아봤는데 정말 이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진짜면 정말 진짜라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숙성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조사를 끝내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뛰니까 훨씬 더 빨랐겠죠. 그래서 금방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그리고 스타 마스터, 그리고 드디어는 로얄 마스터까지 한 달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기간에도 반드시 내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난의 탈출에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자로 사는 삶도 성공했고 지금 노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보장되는 이 애터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만났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꿈꿔왔기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사연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앉아있으실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만의 생생한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함께서는 그날이 꼭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